할렐루야. CTS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필리핀 까비떼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상봉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제 인생에서 지난 6개월은 매우 의미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1월 중순경 따가이따이 딸 화산이 연기와 함께 화산재를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지붕과 나무 위 그리고 길가에 수북이 쌓여있는 화산재와 바람에 의해 공중으로 오르내리는 분진과의 싸움이 두 달 가까이 진행되면서 중국발 우한 폐렴인 코로나19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둘러 귀국길에 올랐고 필리핀 정부는 공항과 대중교통, 쇼핑몰, 회사 음식점, 관공서 학교 등 거의 모든 곳을 폐쇄시키고 계엄령에 준하는 봉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곳곳에 검문소가 설치되고 낮 시간에 가구별로 한 사람만이 식료품 구입을 위한 외부 활동이 허용되고 통행금지도 시행되었습니다.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를 힘겹게 생존하는 빈민촌 사람들. 대부분 성도들이 일터를 나가지 못하고 발이 묶여 정부에서 주는 배급살로 연명해가는 모습을 볼 때 목회자로서 앞이 캄캄해지는 순간을 맞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29절을 통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은 염려와 두려움이 더해가는 일임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알기에 묵묵히 기도의 현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상기도, 긴급기도, 탄원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에 비축이 없었음을 회개하는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땅의 길이 막히면 하늘길이 열린다 했듯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들을 동원하시고 움직이고 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구촌 전체가 함께 겪는 팬데믹의 위기이지만 지난 6개월이 하루같이 기적의 연속이며 은혜였습니다. 최고의 위기 가운데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6편은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을 요구하며 위협하고 있는 열왕기하 18장과 19장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 왕국이 아수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군대의 규모나 전술 전략 그 어떤 곳으로도 어마어마한 숫자의 아수르 군대를 물리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항복만이 살 길이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신복들을 보내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자신은 항복을 요청하는 문서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통곡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진멸시키며 히스기야 왕으로 승리케 하셨습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도움이 되심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최고와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지진과 쓰나미, 흉흉한 질병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움을 물리쳐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CTS 방송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 삼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